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품위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학교 나오고 결혼도 비슷한 나이하고 직장도 뭐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30대 중후반을 넘어서 이제 40대의 격차가 이제 확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현상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 영판,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수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면, 제가 원래 저랬었어? 라고 이제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로 수준 차이가 날까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이제 주식이 대박이나 하고 뭐 사업을 했는데 뭐 너무 잘 됐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빼놓으면 보통 어떤 그 나이를 먹으면서의 어떤 인품, 그리고 이제 뭐 품성, 품위, 이런 게 이제 격차가 그야말로 젊었을 때는 별로 안 나던 격차가 이제 팍팍팍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20대를 무슨 품위로 논하겠어요, 그죠? 나이 들수록 이런 격차가 눈에 이제 띄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게 바로 인생을 그 세월들을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이제 이런 걸다 겉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든 간에 나이를 이제 더 먹어가면 갈수록 내 품위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 용기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나이 들수록 내가 정말 어떤 이제 품위 있는 어떤 그런 나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용기입니다. 살던 대로 계속 살면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시도하는 용기가 아예 없다면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은 젊은 날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세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호기심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게 나를 점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이렇게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눈에 이제 띄죠. 그리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난 성장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이 익숙한 걸 한번 이제 메모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하고 익숙한 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배달 음식은 너무 힘드니까 배달 음식 자주 먹는 거 그거 익숙해. 배달 음식 시키는 거 익숙해. 또는 혼술에 익숙해. 너무 힘드니까 TV 보는 거 일단 TV보다 자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 유튜브 보다가 이제 자는 거 이게 이제 익숙한 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결별을 이제 지금 딱 선언을 하는 거죠. 어떤 이제 나의 더 나이듦에 대한 어떤 품위와 어떤 그런 나의 좀 성장한 그런 모습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 걸까요?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보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 배달 음식 이제 자, 결별, 익숙한 거랑 결별, 집에 와서 한 그릇 요리, 막 2, 30분 만에 할수 있는 그런 요새 레시피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내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요리를 해 먹겠어. 막 이런 거. 그리고 혼술 결별하겠어. 이제 그것도 이제 습관이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 번만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 결별. 대신 나가서 무조건 걷자. 밤에 걷자.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걷는다는 거, 밤에 걷는다는 게 익숙한 건 아닌데 내가 원래 익숙하던 TV와 결별하고 이쪽으로 용기를 내보자. 이제 이런 거. 정말 책이랑 친하지 않은데 무조건 5페이지라도 읽어보자. 무조건 앉아서 일기를 쓰자. 이게 바로 익숙한 것들하고 이제 결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용기를 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집으로 퇴근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는 저녁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보겠어. 집에 어차피 퇴근하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은 내가 정말 헬스장 가고, 두 번은 뭐, 집 앞에 있는 커피숍으로 바로 퇴근해서 거기서 샌드위치를 저녁으로 먹으면서 뭐 글을 써보겠어. 거기다 나를 그냥 매두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동안. 그럼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나는 글을 쓰겠어. 언젠가는 이제 작가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야말로 이제 태산을 옮겨놓을 만큼의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이제 막 전진하게 만드는 거, 익숙한 것과 결별을 선언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주도적으로 사는 용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안부를 물어보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대답하는 분들의 부류. 요즘 제가 테니스를 새로 시작했어요. 막 이런 거. 뭐, 이제 장사,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장사해 보려고 지금 이제 막 주말에 이렇게 막 알바 이렇게 뛰어보고 있어요. 나하고 맞는 건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막 걷기하고 영양제 챙겨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남편이 퇴직해서 같이 있느라고 너무 답답해요. 또는 애가 이번에 대학 준비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숨도 못 쉬고 있어요. 막 애가 취업 준비를 하니까 막 집이 완전 살얼음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무슨 차이일까요? 안부를 묻는 상대에게 내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내 얘기를 하느냐, 이 차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 자기 자신하고 자신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나 중심, 늘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막 휘둘리고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한다. 주도하는 용기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능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요 촬영 시점이 10월 말인데 굉장히 그왜그 이제 송년회가 막 시작되면 그런 명품 렌탈샵들이 너무나 인기래요. 그러니까 송년회 갈때 명품 렌탈샵에서 그런 가방, 뭐옷 이런 걸 빌려 입고 걸고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참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주도적으로 사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저 사람이 내가 어떤 걸 입고 걸치느냐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에르메스를 들었네, 샤넬을 들었네, 그렇게 잘 사나 보네. 이런 평가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과연. 그냥 마음이 막 놓이는 건가? 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남들은요, 사실 내가 무슨 샤넬을 들든 무슨 에르메스를 들든 뭐 그다지 관심 없어요. 오, 가방 좋은 거 들고 다닌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막 그런 막 돈을 일부러 들여서 렌탈샵에서 막 그런 걸 들고 가는 거? 그남 위주의 어떤 사고방식인 거죠. 내 위주로 사고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 자기한테 집중하는 것 외에 또 주도적으로 산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뭐, 금수저가 아니고, 뭐, 내가 뭐, 환경이 이래서 뭐, 그런 불평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니까.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살면서 뭐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살면서 굉장히 뭐 인생에 몇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아프거나 뭐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급작스럽게 어떤 그런 일에 닥쳤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그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닥쳤기 때문에 어떤 시선으로 이제 이 상황을,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뭔가 이제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상황을 바라볼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불평을 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그걸로 이제 새드 엔딩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불평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제 솔루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솔루션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습관, 내가 강제적으로 잘안 되지만, 처음엔 잘안 되지만, 그런 습관을 나한테 들인다는 게 정말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사는 어떤 그 용기의 거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결과를 이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그냥 좌절하면 그냥 새드 엔딩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꿈꾸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떤 거예요? 이 나이에 꿈은 무슨? 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애들 취업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그냥 이렇게 소소한 바람인 거죠. 모두가 느끼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내 자신이 그야말로 나 자신이 이제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미래의 모습.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있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퇴직 하고 뭔가 계획이 없어서 참 막막한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지? 내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늘에 이제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뭘할수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이 있다, 없다를 이제 가름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3년 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 꿈을 향해서 뭔가 노력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뭐 정처 없이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3년 후, 5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단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아주 작더라도 뭔가 내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오너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지나다니면서도 그런 작은 점포들 유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진짜 알바로라도 일을 한번 시도해 보게 되는 거고, 경제면을 뒤지는 거고, 어떤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도 그런 어떤 뭐 소상공인의 어떤 무슨 아이템 이런 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꿔야 작가가 되는 거죠.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작가가 될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무대에 서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무대에 설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랑은 상관이 없죠. 용기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10개씩 한번 써보세요. 내가 내 꿈. 지금 뭐 50대든 60대든 70대든 정말 상관이 없어요. 20대, 30대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10개, 20개 이렇게 써보고 아침, 저녁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어떤 건지, 꼭 이루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정말 압축해서 계속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꿈꾸는 거죠. 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나는 오늘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거. 꿈이 있어야지 행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이제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응원하고요. 이게 바로 이세 가지, 이 용기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정말 그 다른 사람들과 정말 나의 어떤 성장과 나의 품위를 확 격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